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밖에 돌아다닐 때는 대부분 이어폰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집에 있을 때는 이어폰보다는 아무래도 헤드셋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셋이 착용감도 그렇고 소리에 집중하기도 훨씬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헤드셋 금액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비싼 건 수십만 원 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컴퓨터 하면서 사용하기 괜찮은 가성비 헤드셋을 소개하고 리뷰하려고 합니다. 앱코 해커 N800 헤드셋 제품입니다. 앱코 제품은 이전에 이어폰 제품들을 많이 리뷰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리뷰 자체를 재미있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N800 제품을 재미있게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면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제품이 앱코의 해커 N800 제품입니다. 일단 헤드폰 여기 겉모습이 여기 앞에 있죠. 이것만 봐도 네, 착용감이 꽤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헤드 부분이 네, 큼직한 게 소리도 매우 웅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헤드셋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바로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박스 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증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본품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 제품 마감 자체가 네, 이 정도면 네, 좋아요. 일단은 이 위쪽 자체가 이중 헤드밴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각각의 독립적으로 독립 폼 쿠션 헤어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매우 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가 이렇게 앞에 네, 있는데 마이크는 플렉시블 마이크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헤드 이쪽 사이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버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버튼들 보시게 되면 진동을 온오프 할 수 있고 LED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이크도 온오프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헤드 쪽을 제가 설명드리게 되면 네, 이쪽 헤드 폼 쿠션 이거 직경이 100mm입니다. 꽤 크죠? 그 다음에 이 폼 쿠션 같은 경우는 30m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 소리를 확실하게 막아주고 네, 귀도 꽤 편안하게 그렇게 보호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바로 여기 네, USB 부분이거든요.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USB로 그냥 바로 연결이 가능해요. 즉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한다는 소리죠. 거기에다가 케이블 길이가 2.2m나 됩니다. 네, 이렇게 엄청 길어요 진짜. 그래서 게임뿐만이 아니라 멀리서 영화를 볼 때도 꽤 집중해서 매우 편안하게 줄도 길다 보니까 그렇게 시청하기에도 되게 괜찮았습니다.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가상의 7.1채널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RGB LED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색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진동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용 소프트웨어도 따로 있죠. 이 헤드셋에 적용된 드라이버는 50mm 대구경 네오디뮴 드라이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헤드셋보다 조금 더 실감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거나 아니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그런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마이크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주변 소음들이 상대방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게임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최적의 성능이 적용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마이크 쪽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실사용 테스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죠. 이쪽 헤어밴드 쪽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착용이 가능하고 네, 이게 전면입니다. 그 다음에 옆면, 반대쪽, 그리고 사선으로 했을 때 누가 봐도 게임의 헤드셋을 착용한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착용을 해보니까 일단 되게 편안해요. 귀 자체를 아예 누르지가 않네요. 딱 주변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려지다 보니까 소리도 외부 소리도 안 들리고 착용감도 매우 편하고 네, 매우 마음에 들어요. 자, 이어서 사운드가 어떨지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 상태로 지금 현재 환경으로 이 마이크의 소리를 킨 다음에 네,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생하기 전에 제가 전원을 연결을 시켰고 네, RGB LED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마이크에도 이렇게 들어와요. 네, 되게 컬러풀하죠? 그리고 이어서 오! 여기 안에도 살짝 이렇게 비칩니다. 그쵸? 이렇게. 그러면 소리를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큰 소리로 해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오. 네, 이렇게 지금 사운드를 들려드렸고 이 사운드가 나오면서 베이스 음이 칠 때 있잖아요. 그 베이스 음과 함께 여기 자체가 진동이 막 중중중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실감난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 보면 볼수록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는 막 어정쩡한 이어폰들 아니면 어정쩡한 헤드셋보다 훨씬 네, 괜찮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실제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마이크를 가지고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 음성 녹음기를 통해서 제가 목소리를 녹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는 나스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조명도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노이즈 같은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사용을 해봤을 때 마이크 사용 그 사용감? 네,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제가 목소리만 나가는 그런 컨텐츠에서 종종 사용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 이런 목소리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아니면 뭐 요즘은 재택근무를 시행을 하면서 회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 상대방 목소리도 잘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짧지만 되게 강하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 앱코 해커 N800 헤드셋 제품이 금액대가 엄청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성비 되게 괜찮게 나왔는데 진짜 가성비예요.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이 매우 우수한.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서 기존의 이어폰을 사용하다가 아니면 저렴한 헤드셋을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헤드셋을 하나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고민 없이 구입을 해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급 헤드셋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제품 한 번쯤 고민해보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앱코 해커 N800 헤드셋 제품 리뷰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앱코 해커 제품을 한 몇 개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일단 제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좀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아 이거 리뷰하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